유리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원서입니다. 오늘은 구리 청소년 성문화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데 대표님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리시의 다음 세대를 위한 학부모 연합 대표로 있는 조우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대표님께서는 네. 특별히 구리 청소년 성문화센터 네. 건립에 반대를 앞장서서 하고 계시는데 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반대를 하시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모든 학부모들이 성교육에 대해서 많이 어려워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교육이 여성가족부 산하에서 주관하고 있는 58개 성문화센터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교육에서도 성교육 부분에 있어서 보건 선생님들이 많이 어려움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보건학적으로도 이제 그 교과서에서 외설적인 부분이 있지만 성문화센터에서 그 성교육을 전담하는 것으로 우리 학교 안에 이제 외부 성강사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또 센터로 우리 아이들 데려가서 이제 성교육을 하기도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양성평등, 남자와 여자의 그 근본적인 차이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건강한 성교육이 아니라 그 성평등 교육이라고 해서 남자, 여자 외에 수십 가지 성을 가르치는 성교육이거든요. 동성애를 포함한 네네, 그러니까, 사실상 성해방 네, 교육을 시킨다. 네. 동성애라고는 표현은 하지는 않지만 결국에는 차이와 차별을 이야기하면서 다양성을 이야기하거든요. 거기에 성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성을 인정하라고 하면서 당연히 거기에 이제 동성애가 들어가죠. 왜냐하면 성적 지향의 성 정체성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LGBT가 들어가고 젠더가 들어가면서 무성애자, 다성애자, 뭐 폴리아모리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많은 수십 가지 성을 성 정체성이라고 해서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우리 아이들의 성 정체성 아예 흔들어 놓는 교육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국민 세금으로 네. 학교에 강사가 가서 방문해서 동성애 성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모질라면 센터로 불러다가 교육을 시킨다. 그러니까 네네. 학부모 입장에서 네. 참을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네네. 왜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건강한 성의 교육이 아니라 학부모님도 아마 많이들 모르실 거예요. 근데 아신 분들은 이제 뭐 아하 성문화센터나 몇 개 그 성문화센터에서 시위도 하시고 했거든요. 너무 외설적이고 조기에 성의화 시키는 것이 너무나도 안 좋으니까 알고 나서 엄마들이 이제 항의도 많이 하셨고 아이들도 이제 그 교육을 통해서 엄마 수치심을 느껴 뭐 성추행 당한 것 같아 이런 그런 성교육들 때문에 게 네. 교육을 받는 중에 너무 막 그 이상한 음란 사진을 보여주고 하니까 마치 이거는 내가 성추행 당한 느낌을 줄 정도로 그 부분도 그렇고요. 지금 이게 학교에서도 이루어지기는 하는데 피임 콘돔 예방 그러니까 이제 임신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콘돔 피임법을 알려줘요. 그런데 문제는 남자 여자 같이 있는 곳에서 그 콘돔을 씌우는 법을 여자애들에게 이제 하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애들이 피식피식 웃으니까 여자애들은 이제 수치심을 느끼고 성추행당한 것 같은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 예방 차원에서 네. 콘돔을 실습을 시킨다면 여학생한테 네. 그럼 어디나 모형 같은 게 있는 건가요? 네, 모형 성기. 네네. 야, 그거 성추행 맞는데 제가 볼 때는 네, 뭐 나무로 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아이고, 있다고 하는데 아니 우리 딸한테 네. 남자 모형 성기에다가 콘돔 끼라고 시킨단 말이에요? 네, 있을 수가. 그것도 남학생들 보는 데서. 네. 야, 그걸 우리 세금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뿐 아니라 동성애도 가르치고 뭐 다양한 성이 있다. 네네. 해가지고 뭐 저기 인정하자 이런 네, 분위기로 네네. 만들고 또 그 외에 반대하시는 구체적인 사례나 이유가 더 있으실까요? 이제 그 안에서 왜 무엇이 문제냐면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이 성문화센터의 교육이 찾아보니까 2000년도에 아성문화센터가 지어지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너무 오래전에 이미 이 성문화센터를 통해서 성평등 강사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 성정체성이 흔들리는 교육을 받고 온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성교육을 빙자한 네네. 성정체성 네네. 흔들기 교육. 네. 그래서 그 정말로 20년 됐네. 20년. 2000년부터 네. 시작하니까 20년 동안 물밑에서 우리 모르는 사이에 네.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저 같은 이제 학부모들, 자녀들, 이제 뭐 대학생도 있을 수 있고요. 이 아이들이 어느 날 엄마 나 동성애자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주변에서요. 그리고 이제 모든 부모들도 그렇고 동성애가 유전자가 분명히 없다라는 걸 사이언스 학술지 국제학술지에 예, 예. 이번에 8월 29일 날 또 예, 게재됐잖아요. 예, 예. 그런데
예전에 93년도 해머로 인해서 어쨌든 가짜 논문, 네. 가짜 논문. 그것으로 가짜로 밝혀진 그때 예, 세계적으로 논문. 그게 폭발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일반 학부모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교직 교계에 계신 분들까지도 동성애가 이게 천천적인 거라는 마음 때문에 국룰함이 이제는 넘치는 거죠. 에다가 이런 교육 자체가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육이 모든 문화 미디어에도 확산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성 교육이 그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로 자신의 성 정체성이 오히려 더 흔들려서 그래서 우리 네. 대표님께서는 앞에서 시위도 하시고 네. 서명운동도 하시고 지역에서 우리 풀뿌리 저항운동이 있어야지만 우리 애들 지킬 수 있는 거죠. 이제는 네. 맡기고 나 모르겠다 할 네. 시대가 지났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절대 예. 안 되는 생각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조우경 대표님 이야기가 오히려 성소수자 단체에서 더 확증적인 증거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만의 우려가 아니라는 거죠. 자료에 나갑니다. 이것은 김지학 인천 큐어 축제 공동조직위원장이 최근에 올린 글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지난달에 전국의 청소년 성문화센터의 센터장님들과 만나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면서 전국의 청소년 성문화센터를 향해 일어나고 있는 혐오 세력들의 공격에 대해서 자세히 듣게 됐다. 센터들의 홈페이지를 주시하고 있다가 센터 소속으로 활동하는 성폭력 예방 교육 강사들을 양성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초빙하는 강사를 문제 삼는다. 올해 한채윤 선생님과 나를 강사로 섭외했던 한 센터는 혐오 세력의 집중 포화 공격을 받았다. 한채윤 선생님과 나에 대한 자료를 이력서, 활동 내역, 발언 내용, 책 제목과 발제문 등까지 한 명당 하나씩 책을 낼 수 있을 만큼 엄청난 분량으로 만들어서 재단 이사회에 돌렸다. 센터는 기독교를 기반으로 하는 재단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공격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사회나 여가부의 반응은 민원 전화 오지 않게 하라가 전부였다. 그러나 그 후에도 그 센터는 그런 공격에 굴하지 않고 은하선 선생님을 섭외해서 강사들을 위한 교육을 했다. 그때 홈페이지에 공지하지 않고 강사님들께 개별로 공지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개별 센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소극적인 방식의 저항이자 해결법이라는 표현을 썼다. 자, 보세요. 은하선이 누굽니까? 은하선은 성인용품 샵 사장님이신데 예수님 십자가 모양의 맞아요. 남성 모형 성기, 여성 자유기구, 딜도라는 물건을 본인의 페이스북에 게재하는 등 신성 모독을 했던 사람이고 이분은 동성애 반대 의견을 가진 선량한 시민들을 속이고 그분들의 재산에 피해를 준 사기 전과자예요. 그런데 기껏 청소년 성문화센터에서 은하선 강사를 초빙할 목적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아예 공지를 하지 않고 몰래 강사한테 접촉해가지고 애들한테 내 애들한테 도덕 교육을 시켰다? 야, 이거 우리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마치 무슨 뭐 대단한 저항운동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지금 이 글 김지학 인천 큐어축제 공동조직위원장 본인들이 쓴 글이에요. 본인들이 전국의 청소년 성문화센터의 센터장님들이 이런 생각과 철학과 마인드로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본인들이 밝히고 있어요. 네. 그 뒤에는 이제 이런 글로 마무리를 이 글은 짓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혐오 세력의 공격에 대처할 수 있는 해법이 명확히 정해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우리는 차별금지법과 혐오표현방지법 등의 법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결론은 차별금지법을 만들자로 됐다는 거죠. 즉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문제 강사 우리 국민 세금으로 초빙해가지고 우리 애들한테 은하선 강사가 은하선이가 그동안 책을 통해서 또 강연을 통해 주로 추천하는 게 뭡니까? 10대들의 자유로운 성, 프리섹스, 10대들의 프리섹스 그거를 하자라고 주장한 사람이고 본인도 10대 때 자유로운 성관계를 했다라고 자랑삼아 말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분은 현재 양성애자죠. 여자 애인 레즈비언과 함께 살면서 사실 그 동성애 가정을 애인이랑 같이 동거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동성애를 옹호한 사람인데 자 이런 사람이 당연히 우리 애들한테 뭘 가르치겠냐고요. 그럼 우리가 학부모 입장에서 우리는 은하성 강사 반대한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반대를 할 수 없게 된다라고 동성애 단체 스스로도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차별을 금지한 법입니까? 이거는 시민들의 건강한 반대를
억압하자라는 내용이라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이 김지학 인천 퀴어 축제 공동조직 위원장이 2016년 2월 4일 페이스북에서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더불어민주당 청년 비례대표 출사표를 냈어요. 실제로 나갔습니다. 이분이 이런 거예요. 자, 읽어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더불어민주당 청년 비례대표 경선에 참여한다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공약 1. 성소수자를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해야 합니다. 공약 4. 성별 구분 없는 1인 화장실을 마련하여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중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이분은 작년 지난 총선 때 국회의원 배지 한번 달아보려고 이미 출사표를 냈다가 결과적으로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하려는 게 뭐냐? 차별금지법 제정해서 은하성 강사 같은 사람 초빙되는 것을 아니 자기들끼리 돈 내서 하면은 우리가 말 안 하지. 왜 우리 세금 가지고 내 애한테 가르치려고 그러냐고 그러잖아요. 당연히 학부모로 반대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반대하는 시민을 때려잡겠다는 게 이 사람 공약이었다는 거. 두 번째, 무슨 남자 여자를 같이 화장실에 집어넣습니까? 남자 여자를. 아니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할 일이 화장실법 만드는 화장실법? 참나. 이거 가지고 국회의원이 되겠다라고 이미 나왔던 분인데 내년 총선에도 또 나오려고 할 거야. 또 나오려고. 그런데 우리 학부모님, 우리 대표님이 우려하셔서 구리시 내가 사는 내 고향에서는 또 우리 애도 거기서 자랐는데 이런 거 들어오는 거 나는 막아야겠다. 라는 게 당연한 이유가 된다는 거죠. 아니 저희는 학부모로 내 자녀가 건강한 성의 가치관을 가지고 건강하게 자라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어느 부모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성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남자가 남자이고 여자가 여자인 그 건강한 성을 찾아서 건강하게 자라나길 원하는 것이죠. 이것을 반대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혐오와 차별이 될 수 있습니까? 내 아이 건강하게 건강한 성을 가지고 자라나게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오늘 레이브온 리턴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발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 대표님 같은 분들이 막 그냥 일어나가지고 참 내 그리고 내 고장 내가 지키자. 그럼요. 예, 끝까지 예. 지킬 겁니다. 성평등 교육 뿌리째 뽑을 거예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화이팅. 우리 좋아요 구독은 네. 사랑입니다. 여러분 꾹 눌러주셔서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